이 과일 괜찮은데 이거? 우와 이거 봐. 이거잖아. 아 뜨거. 보일러는 무혐의. 보일러는 죄가 없다. 20mm 한번 잘라보자. 어 잘 잘리는데? 마음에 드는데? 이게 날이 빠지잖아 이렇게. 이게 날 교체가 쉽잖아. 날도 따로 팔고. 오늘 토요일인데 저는 평생 주 5일제 직장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주 5일제 직장 다니는 게 소원이었는데 뭐 내가 사장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뭐 쉬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그냥 편안하게 쉴 수가 없으니까요. 이 소비자 시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번 주에 너무 일을 못해가지고 일요일 날은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일로 잡은 거예요. 그냥 둘 다 오늘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두 집을 하루에 약속을 안 잡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집을 내일로 미룬 거예요. 요즘엔 쪼수도 없고 하다못해 심사장님조차도 마음대로 이렇게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심사장님도 요즘에 바빠요. 저한테 한 5년을 배웠더니 다른 사람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진짜 오래 걸렸죠. 기술 배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기술 배우는 게 훨씬 더뎌요. 금방 까먹고 그렇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 먹으면 젊은 사람을 당할 수가 없지. 원래 하던 일도 아니고 내가 친구한테 기술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가르쳐준다면 정말 빡세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뜻인데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막 초장부터 친구라고 막 이렇게 뛰어넘어서 뭐 이렇게 해주면은 절대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남보다 살짝 조금만 잘해줘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안 듣네. 이제 시간이 흘러보면 알겠지만 서로와 서로한테 원망밖에 안 남는다고. 절대로 좋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경험자가 해주는 말은 들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본인이 겪어보면 아 그때 왜 그 형님이 왜 그렇게까지 얘기했나 이제 그때 느끼는 거지 이제. 저도 처음에 친구한테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그런 심정으로 잘해줬는데 지나가 보니까 다 부질없고 덧없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인데 친구한테 기술을 배우면 나도 친구한테 그만큼의 보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 안 내고 공짜로 배우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돈까지 받아가면서. 그러면 보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보답 안 하고 자기 돈 벌 욕심만 차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짜자작 금이 가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벌써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벌써 튀어나갈 생각부터 하고 있던데 그거는 한쪽이 너무 손해보는 장사지. 그럴 바엔 차라리 돈 받고 남을 가르쳐주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차라리 돈 받고 가르쳐주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지. 내가 돈 받았으니까. 우리 확실히 떨어지네. 일로? 지금 잠가서 지금 안 떨어진 거고 수도 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멈췄다가 떨어졌다. 멈췄다 떨어졌다 하더니 네. 그러니까 저는 하수도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씨 이거 어떻게 찾나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다 싸구려래. 아 밀리잖아. 아, 차라리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이거 있으나 마나한데 솔직히 이런 거 이 좁은 데서 뭐 있으나 마나한 걸. 나 저거부터 앵글벨부터 갈아야 되겠네요. 아 왜 우리나라는 다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긴 좀 나은 거야. 싸구려. 아 진짜 한 1500원 아꼈겠다. 아 미치겠네 이거. 납이 너무 안 떨어지는데? 옆집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 정도로 셌으면 바늘이 움직여야 되는데 요즘 진짜 이거 안 되네. 여기 총 네 집 있지? 하나, 둘, 셋, 넷. 계량기 테스트 한번 해보고. 진짜 둘, 넷네. 아, 설마 메인에서 해나? 아, 돌겠네. 뭐 테스트 해보고 다음에 다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앵글밸브 하나 날리고 기름값만 날렸어요. 아까 저분은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별이 돌았었대요. 그리고 물도 쏟아지고 그리고 확실히 물도 지금 새고 있고 근데 꼼짝도 안 해. 탁거리라도 해야 되나? 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석관동을 하는 건데 롯데월드 타워.
한 번은 안 올라가 봤는데 좀 너무 멋없게 만들었어요. 난 그 부르즈 칼리파인가? 그 건물이 제일 멋있게 보이던데. 아까 그 집은 뭔가 이상한 게, 만약에 계량기를 잠갔으면 하루 정도 잠그면 거의 멈춰야 돼요. 만약에 그 집에서 새면.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은 검사하면 이상 없다고 딱 나오면 한 2, 30만 원은 받아요. 대부분. 웬만하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돈 다 받았으면은 지금 빌라 한 채는 샀을 거예요 아마. 10년 넘는 동안 검사비 받은 적이 진짜 손가락에 꼽으니까. 그리고 내가 검사하는 일을 잘 안 간단 말이에요. 돈 주면서 아까워하니까, 내가 그걸 아니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꼬인다고요. 그래도 저는 뭐 언젠가는 이제 성공할 거예요. 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언젠가는 성공한다고요. 뭔 일이 들어와도 들어와요 저는. 뉴스탐지 한 지 얼마 안 되고 뭐 영업력이나 기술력 다 조금씩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름 나기가, 이제 지금부터 여름 나기가 진짜 힘든 거죠. 일 없거든요. 뭐 허탕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걸 계속 겪다 보면 이제 돈도 못 받고, 그럼 이제 손가락 빨다가 야 이거는 아닌가 보다, 뭐 다른 일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가 실패하는 걸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누가 뭐 다른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올리나, 다 성공한 것만 올리지. 근데 이제 허탕도 이제 어떻게 치느냐, 이제 그게 다를 뿐이지. 뭐 저처럼 돈 한 푼 못 받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받아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근데 출장비 받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집주인이 없으니까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집주인이 안 오면 내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집주인이 있어야 뭐 출장비라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없으니까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물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성공할 거라고 믿고 온 건데, 그게 말처럼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뉴스 탐지는 동호대교 이러구나. 동호대교 건널 일이 거의 없는데 내가. 아 여기 찾을 데도 없는데 차 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아 불안해가지고. 아 뭐가 이렇게 손톱이 뭐 있다. 여기 내가 단골집이라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오늘 이거 누수도 아닌데 이거.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성의 있게 안 봐주는지 모르겠어요. 온수 보일러에 문제가 있나 본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는데, 왜 보일러 기사랑 설비업자랑 다 못 고치고 간 거야? 지금 이게 안 돌아간다는 거 아니야? 차갑네 둘 다. 얘는 뜨겁나? 얘도 차갑네. 이게 온수 보일러잖아. 저기 절로 가고. 아 이걸 꼭 써야 되나? 저 하나로 그냥 다이렉트로 해도 뜨거운 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얘가 센 거란 말이야 이게. 저기 뜨거운 물 틀면 다 찬물 나온다 이 얘기죠? 사모님. 네. 내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런 원룸 같은 데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다른 데는 고시원도 그렇고 네. 이거 하나로 네. 그냥 이거 탱크 안 쓰고 네. 다이렉트로 해서 다 쓰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을까? 안 써도 되고 없어도 좋죠. 나는 왜 여기가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 맨날 뭐, 불안에 떨고 살잖아요. 네. 고장 날 것만 많고. 네. 이거 되게 용량이 센 거예요. 네. 이거 온수 전용 보일러이기 때문에. 네. 더 세요. 네. 근데 나는 굳이 여기 무슨 사우나도 아니고 이걸 나 저번에 와서도 느낀 거지만 나 있으니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난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기회에 네. 내가 이걸 다이렉트로 만약에 해주면 네. 이게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 확실하게 판별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보일러 기사한테 뭐 불러서 고치면 되는 거고. 내가 한번 연구 좀 해볼게요. 네. 한번 내가 바꾸는 방법을. 가스도 연결돼 있고 이래서. 아니, 아니 가스랑, 아니 이건 아무 상관 1도 상관없어요. 어. 이거 배관만 배관만 내가 저기 수정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터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럼 이거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는 방법으로 되면 이제 저쪽 2층도 네. 똑같이 돼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나 네. 똑같이 바꿔요. 똑같이 바꾸면 이제 얘네들은 다 이제 고물상으로 가는 거지. 아니 사모님 이거 왜 멀쩡한 걸 왜 이걸 열어? 이거는 예비용이에요 아래 거는. 아니 그 아저씨가 밑에 거를 둘 다 열어놓고 쓰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이게 두 개,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망가지면 고치러 올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밑에다 또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게 잠겨 있었던 거예요 밑에 층은. 네, 하나로 잘 쓰고 있었는데 왜 왜 네. 쓸데없이 둘 다 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있었다니 난 거예요. 그리고 망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러니까 왜 다. 아 얘는 그대로 잘 쓰고 있었는데 왜
이거 예비용이라고요, 하나는. 그러면 이제 둘 다 고장났으니까 이제 안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요. 고장 오셨잖아. 아, 일단 내가 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기 25mm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25mm 이상 에이컨 부속이 차에 안 실려있네. 아, 내가 빼놨구나. 잘 쓸 일이 없어가지고. 이건 내 전문 아닌데.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써볼까? 가위. 필요한 것만 들고 가자. 아,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냥 단골집이라서. 잘 안 내려가, 물이. 아씨. 돌아, 돌아라. 아우씨. 뭐야. 하수구가 애초에 잘 안 내려가는구나. 왜 이렇게 안 내려가? 찍고 있겠잖아. 보일러 고장인지 테스트가 되잖아, 이제. 됐지. 이 가위 괜찮은데, 이거? 이거 열고. 이거 열면? 여기서 뜨거운 물이 나와야 돼. 그럼 보일러 고장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됐지. 우와, 이거 봐. 어, 뜨거. 이거잖아. 아, 뜨거. 이게 엄청 뜨거운 보일러라니까, 이게. 보일러 고장이 아니야. 보일러는 무혐의. 보일러는 죄가 없다. 이 24,000짜리라고. 웬만한 큰 식당 이거 하나면 다 된다고. 저기다 연결해 주면 되네. 그러면 된다. 그럼 이건 다 필요 없다. 저 밑에도 마찬가지고. 상식적으로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보다 방이 훨씬 많은 고시원도 이렇게는 안 돼 있는데, 고시원도 그냥 보일러로 그냥 다 하는데. 아, 다시 25mm 이상 에이컨 부속 싣고 다녀야지. 아, 내가 저번에 빼놨더니. 야, 이거 다 없어지면 이 사모님은 진짜 유지 모습이 엄청 아끼는 거예요. 저 수납부포 저거 잘 고장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녹물이 나온 이유가 저 수납퍼프 때문에 그래요. 저기 철부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어딘가에도 철부석이 있는 것 같고, 여기 이 탱크에도 녹물이 나오는 거라고. 오늘 뭐 성공하셨어요? 요즘엔 좀 다 애매하고 이상한 것만 있어가지고 죽을맛이에요, 사장님. 우리 사부님도 오늘 뭐 간신히 뭐 하나 하시긴 하셨다는데. 온수가 그렇다니까요, 요즘. 이 온수 탱크가 있으면 좋은 점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물량이 안 딸리고 뜨거운 물이 바로바로 나와요. 여기 사우나처럼. 문제는 이제 뭐 쓰든 안 쓰든 계속 이제 24시간 돌아간다는 거죠. 고장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스텐이라서 내가 록타이트 55로 감은 거예요. 아씨, 오랜만에 이걸 쓰네. 이 스텐은 밀린단 말이에요. 잘 되겠지? 동시에 여섯 집에서 뜨거운 물을 콸콸 쓸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 보일러가 저 식당에 가면 수도꼭지 한 네 개에서 동시에 틀어도 끄떡 없는 보일러예요. 저 24,000짜리가. 저기 린나이 거. 20mm 한번 잘라보자. 어, 잘 잘리는데? 마음에 드는데? 날이 빠지잖아, 이렇게. 이게 날 교체가 쉽잖아요. 날도 따로 팔고. 이 몸뚱아리는 저 하나만 사면 되네, 이제. 잃어버리기 전에는. 어, 이렇게 힘없어, 나. 여기 방 좀 하나 몇 개 열어주실래요? 방? 예? 네? 방을 열어주세요. 내가 온수 잘 나오나 확인 좀 하려고. 이거 하나 틀어놓고. 맨 끝에. 나, 어, 이거, 어우씨, 뜨거워. 오, 겁나. 온수 나와요? 네, 나와요. 뜨겁죠? 어, 뜨거워요. 엄청 뜨겁지? 뜨거워. 봐봐, 어우씨. 봐, 됐죠? 이거 룸 스위치 어딨어요? 이건 내가 온수 죽여버렸어. 이거 난방만 되게 만들어놨고. 1년 내내 이거 물 이거 데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쓰든 안 쓰든. 여름이고 뭐. 최저로 낮췄어요. 네? 37도가 최저네. 한번 틀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하다 그러면 올리면 되고. 근데 지금 뭐 한겨울이 아니니까. 이 온수 탱크가 굳이. 아, 있으면 좋긴 좋은데 너무 과한 거예요, 이 정도면. 네, 여기는 너무 과해요. 과해. 아니, 이거보다 방 뭐 수십 개 있는 원 저기 방 수십 개 있는 고시원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요. 헬스클럽이라면 내가 이해하지. 뭐 여러 사람들이 쫙 샤워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는 있는 게 당연한 건데. 펌프 고장 날 일도 없고 이제. 아, 펌프가 없으니까 녹물도 안 나오고. 하, 이걸 철거해 버려야 되잖아. 있으나 마나잖아, 이거. 서울 구경 실컷 하네, 아주 그냥. 강남, 강북. 여기 사모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해드린 거지. 내가 전에 처음 왔을 때부터 너무 과하다 싶었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업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여섯 집에서 동시에 막 샤워해대고 막 그렇게 해도 그럴 일도 없지만, 여섯 집이 동시에 샤워할 일도 진짜 없지만 절대 딸리지 않는다고요. 가서 술이나 한잔 먹어야 되겠다. 어, 언제 끝나냐? 한 5시? 그래, 술이나 한잔 먹자. 와라. 야, 신사님 내일 나랑 같이 일 못하신다고 문자 왔네. 야, 오늘 일이 다 안 끝났다고. 근데 친구나 데리고 가야 되겠다. 아, 일할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아, 백수는 많은데. 청양리로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저기 사람들 봐요. 와, 동부남역에. 어우, 여기 60대 이상 아저씨들이 여기에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야, 왜 자회전하라고 그러지? 이상하다. 느낌이 쎄한데? 많이 막히나 보다. 청양리 쪽이. 그래, 청양리 쪽으로 가지 말자. 지금 2시 반이니까 석관동 가서 누수 탐지할 시간은 되는데 그냥 가려고요. 왜냐하면 와, 혼자서 피곤해요. 혼자서 못하겠어요. 거기 차대기도 좀 나쁜 동네인데 내일 하려고요. 아, 그냥 오늘 해버리고 내일 쉬는 게 더 좋긴 한데. 고등학교 때인가? 여기 사진 찍으러 여기까지 왔었는데, 여기 신설동에 뭐 반명한판 사진 왜 한번 찍으면 좀 싸게 해주는 데 있었거든요. 여기 사진관이? 요즘에 이제 사진관 다 없어졌지만 여기까지 와서 사진 찍고, 왜냐하면 이제 뭐 자격증 시험 보려고 그러면 사진 붙여서 내야 되니까 여기까지 와서 사진 찍고 그랬는데. 여기 다방도 있었는데, 다방 아직도 있나 모르겠어요. 음악다방 아마 없어졌겠지 뭐. 누가 요즘에 음악다방 가겠어요. 아,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아, 이거잖아. 아, 아, 이것만 있었어도. 그래, 이거야. 아, 내가 왜 차에 안 실어놨지? 아, 이게 근데 1년에 뭐 진짜 한두 번 만날까? 그러니까 안 쉬고 다닌 건데, 꼭 안 쉬고 다니면 꼭 쓸 일이 생기더라. 아까 이것만 있었으면 그냥 바로 탁 그냥 끼우면 되는데. 그 누수 탐지 하려면 하수구랑 틀린 게 화 5만 짜잘한 거 엄청 많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다른 게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꾸역꾸역 연결된 건데, 그거 없으면 이제 사지도 못해. 토요일이잖아 또. 금방 다 문 닫는다고요. 월요일날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요. 아, 이거 다시 차에 넣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차에 점점 뭐가 많아지는 거지. 아, 그나저나 오늘도 또 허탕이야? 지금 몇 번째야 지금? 어이가 없네 나 진짜. 내일은 성공하겠지 뭐.